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은 다소 험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연일 새롭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이 법원에 입장문을 보내면서 2012년 XRP가 과연 증권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하자라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료들이 완벽하게 모두 공개돼야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수 있고 SEC가 이런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맥락적인 부분들을 대중이 직접 리뷰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부분은 리플사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 모두 동의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SEC를 대놓고 한방 먹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리플 소송을 대하는 양측의 방식을 크게 바라보자면 리플 측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모두 공개하고 빨리 정리하자 이 같은 입장인 반면 SEC 측은 공개할 수 있는 것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버티고 연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기시키면서 소송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무려 8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20년에서야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소송을 낸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공정한 고지와 관련해서도 리플 측이 확실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리플 측은 이번 법원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감을 확실하게 내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리플이 이렇게 전폭적인 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SEC는 이번에도 법원이 제출하라고 명령한 내부 문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리플 소송이 디스커버리 마무리 국면에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일들이 연일 벌어지는 가운데 난데없이 XRP 4천만 개가 코인베이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이 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직후에 발빠르게 XRP를 상장 폐지한 곳으로 지금은 당연히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과연 코인베이스가 언제쯤 XRP를 재상장할지 상당한 관심사인데 몇백 개, 뭐 몇천 개 수준이 아니라 4천만 개가 코인베이스로 흘러간 상황이 확인되면서 물론 개인 지갑으로의 이동일 수도 있지만 거래도 안 되는 코베 개인 지갑에 굳이 이렇게 거액을 이체시킬 필요성이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관심은 당연히 XRP 재상장 가능성에 모이고 있습니다. 소송 분위기도 좋은데 XRP 재상장까지 이뤄지면 아주 훌륭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어수선한 투자시장 상황 속에서도 나름 긍정적인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는 리플과 관련한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SEC 소송의 디스커버리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리플 역시 공세의 고삐를 강하게 당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변수로 꼽히고 있는 증거 문서는 2012년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출시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 문건입니다. 당시 리플 CEO였던 크리스 라스는 개인 명의로 로펌 퍼킨스 코이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직 문서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크리스 라센이 리플 아이디어를 초기에 구상했던 라이언 퍼거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당시 어떤 내용의 법률 자문이 있었는지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메일을 보낸 게 2014년 5월 26일이었는데 당시 크리스 라센은 퍼킨스 코이로부터 받은 분석 내용을 보면 투자자나 직원들은 XRP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자칫 SEC가 보기에 증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 창업자들인 제드 맥케일럭과 아서 브리토 그리고 나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2012년 법률 자문 당시 적어도 XRP가 증권으로 취급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받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2012년 리플은 XRP가 증권 여부인지에 대한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고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분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으로 취급받을 상황을 방지해가면서 XRP를 출시한 거고 그러니까 투자 계약이 아닌 XRP를 디지털 통화로 출시를 했던 겁니다. 8년 동안 리플이 전폭적인 확장을 해가는 동안 SEC는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석연치 않은 여러 상황들, 의혹들 속에서 난데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최근 이 부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법률 전문가 멘트를 인용하면서 모든 소송의 95%가 재판 전에 해결되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은 없을 것 같지만 2012년 법률 자문 문서의 해석이 SEC 소송을 해결하는 일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소송을 아예 합의로 귀결시킬 수도 있는 잠재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서의 파급력을 가장 잘 아는 건 당연히 리플일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 법률 메모를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제출하면서 아예 이걸 다 싸그리 대중에게 공개하자 이렇게까지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이면서 SEC를 사실상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 측은 법원에 제출한 요청문을 통해서 크리스 라스는 이 법률 자문 메모가 완전히 공개돼서 대중이 SEC가 어떤 맥락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개할 때는 문서에 담겨있는 투자자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소 사소한 부분만을 거론하면서 문건 공개와 관련해 리플 측은 아무런 의도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리자라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했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법률 자문 문건이 일단 공개되면 리플이 2012년 XRP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적 분석을 받았다라는 점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팩트는 간단하다. SEC는 8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플 사건을 심층 취재해오고 있는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새로운 소식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여론전 측면에서는 이미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SEC는 한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법원의 명령에 재검토 요청을 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라 넷본 판사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힌 윌리엄 힌먼의 스피치 초안 이메일 등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재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기관의 특권 DPP를 방패 삼아서 뭐든 내부 기밀이라 공개 못한다 이렇게 개겼던 것을 사라 넷폰 판사가 됐으니까 제출해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을 두고 재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SEC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부 문건들에 대한 공개가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점이 이번에도 다시금 확인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명분 없이 기준도 없이 특정 인사들의 사익을 위해서 소송을 내더니 이렇게 뒷감당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SEC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해가 또 되긴 하는 게 이번에 순순히 DPP가 뚫려버릴 경우에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SEC는 내부 비밀 문건이고 DPP고 뭐고 법원이 공개하라고 하면 제출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행정부 기관에 있어서 유사 사건에 대해 획기적인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SEC로서는 정말이지 무척 매우 많이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멍청한 것들이 규제권을 남용해도 정도가 있지 않나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플 소송은 디스커버리 막바지까지 참 흥미진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측의 법률 자문 내용이 공개되면 한 차례 또 이 SEC를 향한 비판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2월 24일에는 전 SEC 위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에게 XRP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멘트를 한 2018년 회의 내용을 SEC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월 28일 대망의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법원이 합의를 중지할 경우에는 소송은 곧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정식 재판으로 전환이 돼서 또다시 길면 6개월 안팎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일단 리플에 우호적이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여름을 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아예 없다, 0%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리플도 SEC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리플은 사업 도약의 측면에서 SEC는 망신 줄이기 차원에서 어느 수준에서든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CBDC 준비해라 이런 행정명령을 이제 곧 내릴 예정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CBDC 기술력을 가진 민간 기업을 과연 요즘 덜 떨어졌다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SEC가 끝까지 귀찮게 만들지 그 결과가 정말 참 많이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상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XRP 홀더들을 무척 설레게 만드는 상황이 포착돼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리플 메인넷을 통해서 XRP 4천만 개가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송금이 된 게 포착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3,999만 980개, 3,226만 7,094달러어치, 380억 원 규모가 넘는 XRP가 갑자기 코인베이스로 그것도 한 방에 들어간 겁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코인베이스는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마자 아주 발빠르게 리플을 손절하면서 상장 폐지했던 곳입니다. XRP 지갑은 아직 살아있지만 거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코인베이스에 굳이 380억 원 규모의 XRP를 송금할 만한 이유가 대체 뭘까? 딱히 그럴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굳이 꼽아보자면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XRP 대규모 이체가 코인베이스 재팬에 XRP를 상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막연한 희망회로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은 리플은 일본 금융산업의 핵심 플레이어 가운데 한 곳인 SBI 홀딩스와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일본에서 XRP는 인기 암호화폐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탑클래스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미국 증권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일본 코인베이스에 XRP가 상장된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참 사람 괜히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인베이스 XRP 재상장 이슈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SEC와 디파이 상품 출시와 관련해 갈등을 빚으면서 이참에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협력해서 SEC에 함께 대항하라, 뭐 그런 그림을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요구가 사실 빗발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도 코인베이스 XRP 재상장 이슈는 꽤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었는데, 하필 요즘처럼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XRP가 다른 곳도 아닌 코인베이스로 흘러들어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은 저 역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인베이스의 재상장이 이뤄진다라면 말 그대로 대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리플은 정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생태계 확장의 구도는 이미 앞뒤깎이가 아주 잘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 아시아에 이어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생태계 확장 역시 순조로운 상황입니다. 대륙으로 따지자면 미국을 빼놓고 거의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이 블록체인 송금 혁신과 관련한 모세혈관 구축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각국 정부가 나서서 CBDC 발행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리플에 대한 잠재적인 기대감, 이런 심리까지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송 무난하게 잘 마무리되고 리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블록체인 송금 혁신을 보여줄지, 또 플랫폼 확장을 이뤄낼지 사뭇 궁금하고 기대감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기운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플 홀더분들은 전반적인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